안에다 해서 병원 앞에 버린 건데 아까 자기가 또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케이지에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의 뭐 실신 상태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나와. 너 나오고 싶을 때 나와. 준팔이가 혼자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 마음 열어주길 기다리고.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이샤. 좀 먹어봐. 자. 네. 좀 봐라. 천천히 먹어.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아, 밥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팔이 밥 먹니? 아, 나혜씨, 얘가 준팔이에요? 네. 지금 폭풍 흡입을 하고 계시네요. 준팔아, 손님 오셨잖아. 인사해야지. 시간들을 잊고 싶어서였는지 너무 열심히 먹더라고.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왔지? 저도 놀라워요. 저게 주파리가 맞나? 원래 성격이 이랬나? 근데 재밌어요.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처음에는 진짜 되게 너무 이렇게 다가가기도 불쌍하게 너무 앙상하게 말라있고 근데 어쩜 저렇게 잘생겨졌는지 몰라. 어? 4.8kg 우와! 처음에 왔을 때가 얼마나 됐어요? 3.3? 3.3? 네, 3, 2, 3 이래서 딱 끝난 아기 몸무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 했을 때 엄청 질투해요. 너 왜? 뭐하는 거지? 이상한 거지? 뭐지? 아래 좋아? 준팔아 아래가 좋대. 어머? 얘네 왜 뭐하는 거야, 니네? 지조를 지키도록 해. 일어나. 네가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거기 있어. 다시 그리 갈 거야.
고양이들이 가장 좋을 때 하는 꾹꾹이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상처받고 아플 일은 없으니까 더 이상은.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